것 같아서. 아니, 영준 씨 지금 퇴근한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려고. 가방은 뭐 내일이나 봐서 설날에 가져가든지 할게. 와서 가방도 가져갈 겸 저녁이나 먹고 가지. 밥 먹는데 한 시간이 걸려, 두 시간이 걸려. 아, 애초에 하루만 있겠다 그랬는데 이틀씩 있었으면 됐지 뭐 그래. 이 서방도 그렇지. 입에 혀처럼 굴어도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야.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잘난 척은 그렇게 하면서도 심으면 눈에 날까 봐 겁은 나는 모양이지. 안 먹을 거야? 아이, 밥맛이 떨어졌어요. 했나? 에휴. 이 이상무가 칼을 빼들었나 본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애 들어올 거니까 저녁은 같이 먹어요. 당신이 전화한 거예요? 그럼 설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까지 친정 있게 해요? 아유, 말하기 전에 보냈어야지 눈치 없이 둔하기는. 그런데 당신 지금 가게 뭐 쓰고 있는 거죠? 진짜 치사하게. 내가 그거 안 쓸까 봐 그래요? 이따가 검사 있어요. 뭐예요? 지금 할까요? 다녀왔습니다. 배웠습니다. 어서 와라. 너네가 어떻게? 내가 전화 안 하면 올 생각을 안 하니? 안 그래도 오늘 오려고 했어요, 어머니. 어허! 밥이나 먹어. 너희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배고프겠다. 네. 어머니, 아버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어허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뚝 그치시고. 크게는 아니고 조금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래요? 어떡해요? 글쎄요, 그거는 뭐 나도 잘. 나한테 뭐 말 안 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저희 빨리 나가봐야 되지 않아요? 아, 맞다. 이렇게. 아니요, 이제 먹으려고요. 아, 고기는? 아직, 지금 막 들어왔어요. 그럼 귀찮아도 와서 저녁 먹고 가라. 음식 잔뜩 해놨는데 도인애가 그냥 갔어. 아, 네. 저기, 어머니가 와서 저녁 먹으라고 하는데요. 아니, 무슨 일인데? 성국장님, 입에 맞나 보구나. 네,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야, 정말 오랜만에요.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 너희들 오는 거 귀찮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좋다. 예, 아니다. 내가 할게, 앉아. 아, 아니에요, 어머니. 아유, 앉아, 앉아. 앉아. 그나저나 한약은 먹었니? 아, 네. 한 잔만 더 먹으면 좋다고 그러던데. 네가 싫어할까 봐서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제 그 한약은 그만하세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좋을 텐데. 그 아이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여보, 당신 어머니께 아까 무슨 의도로 그런 말한 거야? 아이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거 말이야. 아니, 그럼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겠어. 여보, 난 요즘 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당신이 낯설지. 당신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좋아하는 날 보면서 말이야. 여보, 당신이 정말로 날 사랑한 거였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 난 정말 당신 사랑해. 그래, 당신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겠어. 무슨 뜻이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당신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글쎄, 진짜 사랑했다면, 아마 진짜로 사랑했다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어. 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 못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네요? 나 지금 무지 화날라 그러거든요?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돈 없으세요? 처음부터 저희 분가 못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너 지금 나 신문하는 거니? 예.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넌 며느리고 나 시어머니야, 예. 거길 가서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 진짜 화날라 그런단 말이에요. LA는 아들 집에 가셨으니까 못 오실걸? 네 할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진짜 싫어.